아프리카 백수의 왕 사자가 갇혔다. 밀렵과 자연 도태 등으로 그 수가 급감하는 사자들. 결국 극약 처방으로 수많은 사자들이 철창 안에 갇혀 살게 되었는데 절망 속에 움트는 희망의 씨앗. 지구촌 동물기에 사자를 사랑한 여인 카렌.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더반. 1년 내내 푸른 녹음이 우거진 이 평화로운 곳에 사자들에게 쉼터이자 재활원이 되어주는 사자 공원이 있다. 네, 기대되네요. 네, 저 더반은요, 공항에서 얼만큼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얼만 가야 돼요? 더반을 가야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30년 외길 인생 사자 엄마 카렌. 이 녀석이 요즘 과식을 해서 아주 무거워졌어요. 이젠 들고 있기도 힘이 드네요. 왜 웃었어요? 차장 씨가 생각났어요. 말투가 물론이죠. 아유, 엄살이 심하시군요. 자, 이렇게 하면 물지 않아요. 한번 안아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새끼지만 발톱은 아주 날카롭답니다. 아기 사자를 보고 무섭다며 호들갑을 떠는 리포터. 사자보다 더 소리를 지르는 사자예요. 아, 이뻐라. 어이구, 난 언니가 더 무섭다모. 그지. 뒤에 또 사자가 있대요. 어떻게? 어떡하게 찍어야지. 따라오면 후회할 텐데. 겁도 없이 사자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리포터. 한 무리의 사자떼를 발견하고는 그때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 열 마리나 넘는데 사자가 어떻게 해야 가? 나 못 가. 뭐 이 정도 가지고. 야, 이 집에는 다 자라서 짝짓기로 한창인 사자 50마리와 아직은 작은 우리 안에 갇혀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밥주기만을 기다리는 성장기 사자 20마리까지. 전문적으로 사자를 이렇게 키우는 데인가 봐, 그죠? 총 80여 마리의 사자가 카렌의 보호하에 살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자의 야생성을 지켜주는 것. 그러나 절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없다는데. 그래요? 사람을 피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카메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봐도 도망가는 겁쟁이 사자도 있다. 야, 너 진짜 사자 맞냐? 아유, 사자 맞다고요. 맞습니다. 이곳은 사자 체험 학습장.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새끼 사자들은 허약해서 어미로부터 버림받거나 집단의 수컷 우두머리가 바뀌면서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 따뜻한 손길이 마냥 좋은 새끼 사자들. 온갖 재롱을 부리지만 재롱이 과해도 안 되는 법. 이 녀석 끝내 사고를 쳤다. 미안해요. 전 그냥 입 크기를 재보려고 그런 것뿐인데. 미국판 응도다. 그날 오후 아기 사자들은 녹초가 됐다. 자, 마이클, 너의 100만 불짜리 미소를 좀 보여주렴. 저 찍는 사람 어떻게 찍은 거야? 매일 아침 80여 마리 사자들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체크하는 카렌. 특히 부상을 당해서 들어온 사자들에게는 각별한 신경을 썼는데. 카렌의 사자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자기 자식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쁜 거지. 30년 전 우연히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고 밀렵꾼들에게 부상당한 동물들을 보게 된 카렌. 그날 이후 이곳에 정착, 동물들의 대모 역할을 자처했다는데. 총 면적 300평. 집안을 사파리로 갖고 놓은 카렌 덕분에 사자들은 그 안에서 더없이 자유롭다. 나 짜짜짜 20킬로짜리 굴리기 성공. 난 이것도 못 굴리는데. 가까이 찍어서 되게 큰 사자인 줄 알았어. 놀다 지쳐 간식을 먹는 새끼 사자들. 근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없고 되새김질만 한다. 아껴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반성회를 하거나 개인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 오후 시간. 한 마리의 새끼 백사자가 사자 공원의 유일한 게 콜리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백사자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난 사자인
하는데 네가 감히 사자를 쳐? 백사장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백사장. 나올 확률이 한 그러나 걔 잘못 봤다. 이 집안의 명물 콜리로 말할 것 같으면 50%요. 새끼 사자는 우리 운동 한 방이면 처리되고. 25%. 어, 계속 난다. 계속 난다. 어유. 어유. 표범과 씨름을 해도 결코 지지 않는 승부사 중에 승부사. 이야. 표범 오늘 완전히 스타일 구겼다. 아 이런 거 찍지 마.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커다란 저녁거리를 입에 물고 아슬아슬한 나뭇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표범. 그러나 아까 콜리에게 당한 후유증이 큰데 결국 표범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아유 바보, 조드만 먹냐? 아니 저 녀석이 잡기만 해봐라 너. 괴롭히기 시작이다 괴롭히기. 그날 이후 표범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다. 일반 초원에서 자라는 사자들과 똑같이 이곳 사자공원의 새끼 사자들도 3살 때까지만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는다. 야, 저 백사자 너무 신기해요. 네. 그 후에는 성숙한 사자들끼리만 사는 초원에서 치열한 서열 싸움을 하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두가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배려이다. 사자들이 영원히 이곳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몸과 마음이 지친 사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예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사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저 드넓은 초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코 편안하고 풍요롭게 철창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따르는 대자연의 법칙대로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바로 카렌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언젠간 그녀의 집에 있는 사자들이 네, 백수의 제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